전략 어떻게 짤 것이냐 그 부분이죠. 제가 첫 번째 타이틀을 긴축정책 경기 둔화 우려 vs 위드 코로나 기대감 이렇게 짰습니다. 근데 지금은 긴축정책 우려가 더 클까요? 아니면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더 클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전자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낙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예측이 틀리고 고점까지 다시 조달하는 급등이 나오면 네, 좋겠어요. 제가 틀려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도 좋고요. 근데 제가 일단 지금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는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기대감보다는 긴축정책이라든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내려놓기는 해야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기회는 찾을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포커스 계속 맞출 수 있죠. 이번 주도 보면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다음 주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도 이런 흐름들은 이어질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고 리오프닝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네, 경제가 다시 재개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쨌든 수급이 몰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계속 참고하시면 되겠죠. 업종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여행, 항공, 그다음에 유통, 네, 카지노, 화장품 네, 이런 섹터들이 리오프닝 수혜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백신 2차 접종 맞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올해 말이 되면 아마 대부분 분들이 2차 접종까지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리오프닝이 됩니다. 코로나를 감안하고 우리는 경제활동을 재개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는 계속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경제를 묶어둘 수 없다. 이게 글로벌적인 기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수급의 매기가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있죠. 네, 뭘까요? 네,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 실적은 지금은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돼요. 왜 그렇죠? 올해 2분기에 국내 기업의 실적이 어땠습니까? 좋았나요? 나빴나요? 좋았죠. 그냥 좋았던 게 아니라 엄청 좋았어요. 서프라이즈 기업이 막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죠? 9월 달이 끝났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줄줄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많이 내려와 있어요. 우리가 2분기에는 좋았고 3분기에는 안 좋았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2분기에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 가지 기조효과라든지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는 2분기보다 눈높이는 높아져 있는데 실질적인 실적은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3분기 실적의 절대적인 평가치를 보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눈은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이 높아진 눈높이 충족시키기 어려워요. 3분기에는 어닝쇼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되는 종목은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군계일학, 독보적인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호실적이 기대되는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15조에서 16조 원 사이가 나올 것 같아요. 역시 역대급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 매출도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에도 삼성전자의 신규 폴더블 스마트폰 잘 팔리고 있죠.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지만 반도체 가격 최근에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위축 안 됐어요.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일단 3분기의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에서 시장의 눈높이를 만족시킨다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동안 부진했었던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IT 부품주 수급이 다시 유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복합적으로 안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의 호실적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장비주, 아까 말씀드렸던 IT 부품주, 이런 섹터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 상장된 기업들 너무너무 많죠.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 시즌의 주인공은 반도체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컨셉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흘러가는 부분을 보면 반도체 업황 우려 때문에 주가는 쭉 빠졌는데 실적은 잘 나와요. 4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을 걸로 지금은 예측돼요.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본다면 실적 대비 저평가 섹터로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섹터는 바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 관련된 투자도 위축됐다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비주, 워닝IP스테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부품주, 옵트론텍, MC넥스 이런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 개선될 수 있으니까요. 반도체에 대해서도 투자를 한번 투자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포트를 구성하실 때 그러니까 다양한 걸 구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다 반도체로 채울 수는 없어요. 반도체주 하나, 리오프닝주 하나, 그 다음에 뭐 전기차주 하나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혹은 수급이 몰리는 이런 섹터 내 대표주들을 하나하나 구성하시면서 한 네 종목, 다섯 종목 이렇게 포트 꾸려나가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포트 꾸려나가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성공 투자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전망과 전략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교육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이슈들도 콕콕 집어서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성공 투자하실 분들, 공부하실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